일단 굉장히 새로웠고 재밌었어요. 되게 제가 이렇게 미술 쪽으로 대화를 이렇게 좀 깊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만남인 것 같아서 기한이 형과의 관계에 되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되게 특별했어요. 둘이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. 너무 보기 좋아. 오래오래 가야지. 숏 위치에 가서 세계적인 작가님의 작품 보고 그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방에서 산 물감으로 영국에서 그림을 그렸다?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한 낭만은 있을 수 있을까? 그림을 그린 이후로 가장 낭만적인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진짜 낭만 자체다. 옛날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를 그냥 뭐 맨날 그리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외롭고 고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게 돼서 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행이다.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런던이라는 참 멋있는 나라에 와서 축하를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기분 좋은 꿈 꾸는 것 같다. 민호랑 공원에서 그림 그릴 때도 그런 기분이었어요. 이런 꿈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하루 아트 했다. 딸기 여기까지 하자. 아이 이게 또 있으니까 계속 만진다. 왜? 노을은 뭐야? 야. 노을은 네, 오늘 느낌? 인상 깊은 날이어서 런던이 진짜? 살짝 웃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 네 그때 그린 거 다 좀 우울한 기린이었잖아. 와 잘 그려. 와 진짜 저렇게 잘 그리는지 몰랐어. 그러시도 몰랐구나. 나는 자화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그렸는데 어제 바버샵 가서 한 머리를 했거든? 맞아. 어제 바버샵인데 약간 살짝 좀 댄디한 느낌 이렇게 머리도 하고 너무 잘생기게 그린 거 아니에요? 내 얼굴이 아니야. 되게 괜찮은데? 그치? 야 이거 우리 가져가서 말린 다음에 집에 가져가자. 아깝다. Friday.